개막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볼빨간 사춘기.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8시에 예정되어 있는 개막식이 사전 준비를 끝마치고 많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계속되는 악재와 함께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개막식을 꼭 무사히 잘 마쳐야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개막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막식과 폐막식을 장식할 출연자와 가수 등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개막식 가수 및 출연자 그리고 연출자 및 감독.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대로 이번 평창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연출하는 감독은 우리에게 배우와 함께 난타를 만든 걸로 잘 알려진 송승환 감독이 총감독을 맡는다고 합니다. 난타로 이미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개막식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막식과 폐막식의 공연의 연출을 맡은 사람은 연극 연출가인 양정웅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럼 개막식에 출연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국카스텐의 보컬 하연우와 전인권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가 개막식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사실 셋의 공통적은 일단 가수라는 점과 딱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면가왕의 음악대장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하연우 씨는 이미 에코스 오브 평창이라는 앨범의 정선아리랑을 락버전으로 불렀었고 전인권 씨는 사랑의 승리라는 곡으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음원 최강자 볼빨간 사춘기가 남자만 있기에는 조금 칙칙할까봐 함께 합세한 게 아닐까 싶네요. 평창올림픽 폐막식 가수 및 출연자. 폐막식에 관련된 소식은 정말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K-POP 별풍을 몰고 온 주역 엑소엑소가 최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엑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이미 코멘트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폐막식에 또 다른 가수가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시아와 함께 중남미권에서도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CLCLE 엑소와 함께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각각 개인의 공연인지 혹은 엑소와 CL양이 함께 공연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두 가수 모두 무대를 사로잡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가수들인 만큼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아직 개막식도 안 했는데 폐막식부터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죠?
무사히 개막식을 잘 마치고 폐막식까지 별탈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